선생님이 가신 수영장들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그 시드니 가면요 노스 시드니 올림픽풀이 있거든요. 거기는 꼭 가셔야 돼요. 배영을 할 때마다 하버브릿지 지하철이 다니고 하버브릿지 차들이 다니고 그리고 지하철이었나 차였나 아무튼 다니고 뭔가 다니고 그리고 루나파크도 있고 바로 조금만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댕기면 바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보이고 진짜 끝내주는 수영장이에요. 거기 꼭 갔다 오세요. 네, 수영 쉬었다가 다시 수영 시작해요. 근데 몸이 더 무거워졌네요. 흑 하셨는데 잠깐 무거워졌다가 다시 또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겁다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좀더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다고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하셨던 것처럼 전보다 빨라진 게 나중에 미래에는 그 전보다 빨라진 거가 될수 있게끔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평영할 때 상체가 많이 올라오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평영도 되게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 같은 수영장 안에 10명이 들어와서 수영을 하는데 자유형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각자 좀 약간 다른 자유형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그 자유형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네그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평영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냥 한 동작인 것 같고 더 단순해 보이지만 평영도 그 폼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알수 있는데 저는 많이 올라와야 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평영할 때. 네, 접영 50m는 50m 가는 게그 쉬운 그런 연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연습하시면 50m도 갈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50m를 막 엄청 빠르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가게 되면은 누구나 힘들 거예요. 내 기준에서 100%를 하게 되면 똑같이 다 힘든데요. 이제 내가 수영을 많이 해서 내가 접영을 100%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난60% 접영도 할수 있고 뭐70% 접영도 할수 있고 50% 접영도 할수 있고 이렇게 내가 조절이 가능하면 그때 돼서는 50m가 안 어렵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마 출발해서 무조건 빨리 가고 내가 온 힘을 다 쏟는 접영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접영이 50이 힘들 거예요.